인기 판다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들이 첫 야외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생후 6개월 된 쌍둥이들은 그동안 방 안에서 지내며 SNS로만 모습이 공개됐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실물로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기 판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조심스럽게 문 앞을 서성이다 벽을 긁습니다. 처음 만나는 낯선 세상에 바짝 긴장한 모습입니다. 보다 못한 판다 할아버지가 번쩍 들어 야외 사육장 한가운데 데려다 줬더니 용기 내 걸음을 떼봅니다. 엄마 곁에 가자 마음이 놓였는지 제 키보다 높은 탁상에 오르려 안간힘을 쓰고 외나무 위에서 몸을 이리저리 굴려보며 중심을 잡아보기도 합니다. 손뭉치를 연상케 하는 이들은 인기 스타 푸바오의 3살 터울 동생들입니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는 지난해 7월 한국에서 자연 번식으로 태어난 국내 첫 쌍둥이 판다 자매입니다. 지난해 10월 70만 명의 참여로 슬기로운 보물과 빛나는 보물이라는 뜻의 멋진 이름도 얻었습니다. 180일 되는 날이고 지금 이제 엄마 젖을 먹고서 걸음걸이를 하고 지금 엄마를 따라서 잘 다닐 수 있는 정도까지 성장을 했어요. 둘이서 의지하고 활동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엄마가 조금 더 안심하고 먹이를 안정적으로 잘 먹고 이런 행동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동안 실내 분만실에서 지내던 쌍둥이들이 본격적인 바깥 나들이에 나섭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화면 속에서만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젠 일반인들도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관람객들도 귀여운 막내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가 큽니다. 우선은 귀여워서, 진짜 저 귀여워서 좋아하고요. 그리고 뭔가 대나무 뜯는 모습도 되게 사람 같고 뭔가 친근한 느낌이어서 좋아요. 인터넷에서 이름 투표할 때 이름 투표도 직접 루이우리로 했는데 이름이 그걸로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물은 꼭 보러 올 예정입니다. 에버랜드는 조만간 푸바오 세 자매를 포함한 다섯 판다 가족을 동시에 만나볼 수 있는 행사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